상황이었죠. 아, 솔직히 물론 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제 뒤에 제러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 사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왠지 기분 좋았어요. 아, 물론 칠 수 있었어요. 저를 안 거르고 저랑 상대했으면은 분명히 칠 수 있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제 뒤에 타자 제러드였고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저를 걸렀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이클 이게 대치시고 뭐 했다고 인터뷰해? 뭐 했다고 인터뷰하냐고. 인터뷰 아니에요. 네. 가만히 놔줘요. 아, 거기도 갈 거예요. 뭔가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서 좋을 거 없어요. 야, 내 뒤에 나였으면 나랑 성공하겠냐? 너랑 하지? 네. 우리요? 저희 이런 사이에요. 울고 활 뜯고. 저랑 같이 50도로 아, 수빈이 형이면 지금 몇 경기 나왔죠? 10개 나왔잖아요. 네. 수빈이 형이면 10개 하죠. 저희가 기록 세워야죠. 생각은 어디까지? 저요? 개수 정해지진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죠. 안 다치는 선에서. 운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살짝 운이 있어야 되지. 실력 반, 운 반이에요. 시즌 끝날 때까지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원래 롤모델이. 원래 유지 선배. 근데 유지 선배는 롤모델은 따라갈 수 있어야 롤모델이잖아요. 전설이고 선배님. 근데 앞으로 기현이 형을 보고. 기현이 형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열심히 해야죠. 고개가 보이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감격스럽죠. 너무 저한테는 꿈만 같은 일이죠. 2년 만에 저 아직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해야 돼요. 병원이랑은 원래 친했고 나온 형들도 다 친했으니까. 제가 병원일이요? 병원이가 저를 챙기는데 아쉬워요. 더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챙겨달라고. 너무 안 챙겨줘요. 저희 같은 이씨예요. 파도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고조 할아버지예요. 신하 씨. 선생님 구독자 떨어져요. 저 찍지 마세요. 권고치님 저 때문에 구독자 떨어진다고. 아, 감사합니다.
언제 가능해요? 데자뷰인데 이거? 또 어제와 같이 또 중간다리 역할을 좀 잘 해줘가지고 팀에 또 승리를 이길 수 있게 그 승리를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또 어제랑 똑같은데 앞으로 더 잘 던져서 중간에서 이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많이 연습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나가서 저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중간 투수이기 때문에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야 하고 네,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게 일단은 뭐 공의 스피드나 구위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코스에 얼마만큼 잘 던지는지 그걸 좀 많이 연습하고 있어서 네, 그런 생각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내일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꼭 이기는 경기에서 수입승으로 네, 내일 꼭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틀 연속 어려운 경기인데 그래도 타자들이 점수 잘 뽑아주고 해서 네, 어려운 경기인데 또 연승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네, 안 좋았을 때보다는 괜찮고요. 네. 뭐 좋든 안 좋든 일단 막는 게 먼저니까 무조건 막으려고 했어요. 아, 뭐 원래는 투쓰리까지 안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뭐 투쓰리 갔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볼넷만 안 준다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그래도 잘 범타 처리된 것 같아요. 네, 내일도 오늘처럼 원정 관중석을 채워주셨으면 또 선수들이 또 수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경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한 게 없는데 기현이가 해야지 인터뷰는 네? 트레이너에서 춤도 추시고 그러시죠? 제가요? 네. 안 췄는데요? 아, 응원가 하시던데요?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늘요? 네. 어제 확실히 좋은 경기를 해서 분위기를 좀 가져온 게 오늘 경기까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수들이 오늘도 초반에 좀 지고 있었지만 열심히 해줘서 잘 오늘 투수들 중간에 나온 투수들이 또 추가 실점 안 하고 잘 던져줘서 야수들이 좀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저희한테 중요했는데 또 안 좋은 문학에 와서 2승을 벌었기 때문에 놓친 김에 또 수입까지 한번 잘 해서 내일 또 비니가 던지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분위기 잘 만들어서 기분 좋게 서울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어밴드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 아웃카운트가 투아웃이었어서 뭔가 그 투아웃이어서 뭔가 좀 타석에 좀 편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카운트가 좀 불리했는데 어떻게든 안으로 좀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딱히 비결 같은 거 없고 그냥 야구장 와서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와 남기는 야구가 잘 되는 거. 그냥 너무 제가 너무 생머리여서 머리도 기를 겸. 항상 좀 빨갛으면 좋겠지. 유튜브 많이 해. 전혀 뭐 그런 거 힘들진 않고 그냥 그게 저한테 맡겨진 거니까 그냥 저는 그 맡겨진 거에 어떻게든 잘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 이어서 가면 아마 내일도 결게임 이겨서 수입할 것 같습니다. 야구장 많이 좀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초반인가? 아, 다음 주에? 저 뒤에 사시죠. 저 3번. 부드러워가지고. 일단 오늘 수술 교체가 일찍 이루어지면서 불펜들이 많이 나가서 좀 힘든 경기가 좀 됐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도 집중력 잃지 않고 또 잘 버티면서 해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무엇보다는 또 이제 원정인데도 찾아와서 이제 팬분들이 큰 소리로 이제 응원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힘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점차 상황에는 조금 더 집중력을 또 요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더 집중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 크게 뭐 신경을 쓰면은 또 이제 더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재피칭 하려고 생각하고 투구했고, 그리고 뭐 안타를 맞기도 했지만 계속 끝까지 집중해서 잘 위기 넘겨내고 했던 게 좀 뒤로 잘 이어졌던 것 같고, 이제 뭐 평론 하나가 아쉽긴 한데 명백히 제일 실투고, 이제 그런 건 이제 한번 복귀하고 또 다음 경기에 또 그런 실투 안 나오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몸 상태는 뭐 딱히 뭐 문제가 없고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두산에 와서 이제 좀 체력적이나 뭐 이제 뭐 몸 상태 건강한 걸로 장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저도 제 장점이라 생각하고, 지금 뭐 젊은 어린 이제 동생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고생하는데 거의 제가 또 힘을 보태서 이제 또 시너지 효과 또 잘 내면서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또 가을 야구까지 가서 또 좋은 성적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어린 동생들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냥 또 한번 홀들이 뭉쳐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더워서 무슨 막 걸리고 온열지랑 막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태가 막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찾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선수들은 더 경각심 가지고 또 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홍건이. 감사합니다. 섹시건이. 시끄러워. 자, 이래서 사람 많을 때 안 돼. 일단 뭐 팬분들께서 이런 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찾아와주셔가지고 응원해주시니까 선수들이 뭐, 선수들 당연히 덥지만 그래도 그 함성 소리에 더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또 결과가 또 좋으면 선수들도 이제 더위 있고 또 힘낼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최대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만큼 요즘 믿어주셔서 9회까지 던진 것 같은데 마무리가 찝찝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긴장되거나 그런 거 없이 마지막에도 끝까지 재밌게 잘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얘기가 나왔었고 해서 멀티를 무조건 생각하고 있었고, 건희 형도 멀티를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중간에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만큼 또 내일 좀 이길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더 다할 테니까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다. 네.